답답하게 사는 거죠. 제가 생각해도 답답해요. 같이 살면 숨 막히지 않겠어요? 조금 그러실 것 같아요. 숨 막히죠. 숨 막혀요. 내가 생각해도 그래요. 네. 가끔은 이게 집에 안 들어오는 남편이 그렇게 좋다고 그러시는데 집사람도 매일 들어오시니까 네, 집사람이 그 자기가 나가죠. 여행 다니시고 여행을 가죠. 네. 네. 가는 걸 뭐라 그러진 않는데 야, 아세요? 저희가 아침부터 네.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네. 얘기를 좀 네. 나눠보니까 네. 이분이 왜 백년 손님인지 네. 대충 감이 오네요. 그죠? 갈 데가 없으시네. 갈 데가 없어. 갈 데도 없고 장모님하고 안 놀면 네. 너라도 사람도 없어. 그리고 사위가 장모님에게 자주 가는 이유는 비행기 안 타고 가도 되기 때문이에요. 장모님이 저 어디 먼데 있으면 안 가셨어요. 이거는 장모님은 네? 멀리 안 가시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딱 맞는 거야. 그렇죠, 그렇죠. 친구 하기에. 헬기 같은 것도 못 하겠네? 네? 헬리콥터. 헬리콥터요? 놀이기구. 놀이기구? 안 타요. 아니, 돈 벌면 뭐야? 할 게 없어요. 그렇죠. 아, 등장할 수 있잖아요. 그렇게 아무것도 없어요. 이런 남자랑 살 거예요? 좋죠. 돈은 제가 다 쓰는데. 실수는 내주는 거야. 그렇네. 똑똑하네. 파리에 있는 거야. 파리에. 파리에서 여보 자기도 와. 그러면 난 못 가. 그럼 얼마나 좋겠어. 얼마나 좋겠어요. 이야. 아, 그 돈 벌어서 다 뭐예요? 일단 맛있는 거 먹어야 돼. 맛있는 거 조금 먹거나 끝인데. 나머지는 뭐 집사람이 알아서 관리하겠죠. 이야. 혹시 뭐 차를 막 이렇게 차 욕심이 있으시면. 차요? 네. 차는 잘 굴러가면 돼요. 지금 제 차가 10살인데 잘 가요. 별로 관심이 없어요. 그냥 잘 굴러가면 돼요. 깨끗하고. 제가 진짜 가슴 아픈 적이 있었어요. 그때 이제 그 자기가 하던 그 병원을 접고 그다음에 종합병원에 이제 갔었는데 한 1년 정도 다녔을 때 어느 날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. 들어와서 갑자기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좀 해고를 당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놀란 것보다는 이제는 너무나 아, 저 마음이 어떨까. 한 번도 자기가 무슨 이렇게 어려운 실패를 했다거나 그런 일을 별로 겪지 않았다고 나는 보는데 내가 그때는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. 아, 너무나 어울리지 않게 자기가 그 종교를 갖고 신앙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도대체 마음이 얼마나 허하고 의지할 데가 없으면 저렇게 강한 사람이 저런 신앙 공부를 하나 해서 난 진짜 가슴이 아팠어요. 아, 그게 이제 제가 이제 해고를 당한 적이 있어요. 병원을 하다가 한 2002년부터 이제 우리나라 경기가 조금 안 좋아졌었어요. 병원도 하는 게 힘들어지고 지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병원을 정리를 하고 학교 병원으로 들어갔는데 네. 학생 가르치고 이제 뭐 진료하고 이런 게 재미는 있죠. 돈은 못 벌지만.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한 1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진료 수입을 딱 보여주면서 너무 저기하다. 그 월급 몸값을 못 하는 거죠. 병원을 좀 자리를 비워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아니 그러니까. 개인 병원 하실 때 히트 쳤는데 네. 왜 종합병원 갔었는데? 시간이 다르더라고요. 그러니까 종합병원 문 닫는 시간이 4시 반이면 접수 마감이더라고요. 근데 피부과는 제일 바쁜 시간이 4시 반부터 7시 사이가 제일 바빠요. 퇴근 시간이니까. 네. 그 시간에 병원 문을 닫았으니 뭐 돈을 더 벌어주고 싶어도 문 닫고 있는데 나 혼자 문 열어놓을 수는 없잖아요. 병원이 문을 큰 병원 자체가 문을 닫는데. 근데 저는 평생 남한테 월급을 주고만 있었잖아요. 병원을 하는 동안에. 그렇죠. 내가 원장이니까.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월급을 받는 입장으로 일하다가 갑자기 해고가 딱 되는 순간에 여러 가지 생각이 싹 지나가는데 뭐 집사람은 그때 내가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다 그러지만 저는 생각이 뭐냐면 나는 뭐 먹고 살 돈은 있는데 3년 먹고 살 돈이 있으니까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월급을 받아서 꼭 생활해야 되는 사람이면 이거는 보통 충격이 아니겠다. 그 생각이 딱 들면서 그 전까지는 제가 병원을 할 때 직원들이 뭐 노조 이런 얘기하면 절대 안 됐거든요. 왜냐면 노조 만드는 건 난 싫으니까 만들지 마라. 그리고 내가 노조 있는 병원보다 훨씬 더 대우를 잘해주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내가 딱 잘릴 때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노조도 있어야 되겠다. 그리고 이렇게 뭐 뭐지 이렇게 묘한 느낌이 있어요. 근데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마누라한테 창피하지만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월급 못 갖다 준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자존심이 또 상하는 거예요. 이걸 또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?
그게 이제 누워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. 모욕. 예민하시잖아요. 예민해요 제가.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데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. 아.